어린이날이자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하인 오늘 낮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절기답게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만 구름이 제법 끼어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에는 저녁 무렵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20에서 60mm, 산간에는 100mm 이상으로 무척 많겠고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청주 27도, 광주 26도, 대구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칩니다. 이후 휴일까지 대체로 맑고 다소 덥겠는데요. 다만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